김정은의 러시아 특사로 최룡해 당비서가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이 북한이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군의 호국 훈련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듭 연평도 포격을 기억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최룡해가 러시아를 간다고요? 네, 조금 전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최룡해 당비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룡해는 지난해 5월에도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러 간 관계가 급속도로 친밀해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최룡해가 김정은의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갈지 주목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북한의 대외 선전단체와 매체들이 우리 군의 호국 훈련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북전쟁 연습인 호국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전쟁의 불줄을 터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군대의 인내력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군이 처참한 패배를 당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돈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우호 전국민족위원회도 어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4년 전에도 불장난을 즐기다가 무서운 불벼락을 얻어맞은 연평도 사건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호국훈련은 정당한 방어훈련으로 북한의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